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꿀벌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제작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SF 장르와 자연 다큐멘터리를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하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방송이라는 매체 특성상 저희는 방송이 나가고 나서야 여러분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도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방송 전에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중엔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중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북 예천에서 양봉 26년 차 하고 있는 김인석입니다. 김인석 선생님은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슈퍼 꿀벌이라고 알려진 장원벌 개발 연구원이자 현장 기술 책임자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중국에서 모카씨를 가져온 문익점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원벌은 국내 1호 정부 장려 품종인데요. 꿀벌의 품종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꿀벌도 품종이 있는 걸까요? 품종이 있죠. 네,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종, 뭐 서양종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대분류라면 그렇게 되는데 서양종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품종들이 황색계 이탈리안 벌들을 우리 농가들이 주로 키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꿀벌 품종에는 이탈리안벌, 카니올란벌, 코카시안벌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꿀 채집량이 많고 번식력이 높아 이탈리안벌을 주로 키운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연구하신 장원벌은 기존 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꿀벌 생산량이 30% 이상 많아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일반 우리 농가들이 기존 농가들이 갖고 있었던 꿀벌들은 아카시아 철의 생산량이 한 통당 예를 들어서 100kg라 그러면 이 벌 통해서 나온 생산량은 130kg 이상 나오는 거죠. 13년이라는 연구기간 끝에 발표된 장원벌은 생산량뿐 아니라 질병 저항성과 번식력도 뛰어나다는데요. 왜 슈퍼 꿀벌이라 불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장원벌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세 개의 계통의 순계가 만나서 만들어진 벌이 장원벌입니다. 그래서 그 호주에서 만들어진 이탈리안 원종 그거를 이제 쓰게 됐고 루마니아의 원산지를 갖고 있는 칼바친이라는 숯벌 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접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황한계라고 중국 황한계인데 그거는 이제 중국 길림성 지방에서 육종한 벌들인데 그게 국내에 들어왔던 거를 우리가 순계화한 거고요.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일단은 그 제가 초보 시절이었는데 로얄젤리를 생산한 그 장목반에서 생산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 기술자가 자기가 여왕벌을 갖고 와서 로얄젤리를 생산하는데 생산량 자체가 우리들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였어요. 한 4배 가까이 생산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이게 육종을 하면은 걔네들만큼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한 겁니다. 장원벌을 개발할 당시엔 우리나라는 꿀벌 육종의 불모지와 다름이 없었다는데요. 중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육종을 시작했지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에서 꿀벌의 품종이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계통이 서로 섞이게 된 것도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탈리안 종이라고 안 그러고 이탈리안 혼종이라고 그러냐면은 유전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형질을 갖고 있는 그런 벌들이 들어왔는데 중간에 이제 외국에서 또 다른 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전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갖고 있는 벌은 우리가 혼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탈리안 혼종.
꿀벌은 여왕벌만 알을 낳는데요. 여왕벌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인비행을 나가 인근 지역의 여러 마리의 숫벌과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여왕벌의 자녀는 여러 가지의 유전적 형질이 섞이기 쉽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해진 유전 형질이 품종 개발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 세대를 반복 육성해서 순종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순종하라 하는 거는 그렇게 혼종이 되어 있는 벌을 다시 순수한 표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8년간 지속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순종화하는 작업이 공중에 날아서 교매를 하기 때문에 숫벌을 어떤 숫벌을 거기다 참여를 시키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여기 뒤에 보시는 인공수정기 여기에 의존하는 겁니다. 숫벌 정력을 뽑아다가 여왕벌 생식기에다 주입을 하는 게 인공수정기를 통해서 계통을 유지를 하는데 제일 이제 어려웠던 일이 하루에 평균씩 한 4시간씩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현미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웠고 또 국내에서 어떤 자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보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많죠. 그래서 외국에는 이제 연구기간이 많이 늘려져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연구소에서 자작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이런 기구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미니 볼통들 뭐 일일이 이제 목공실에서 그 작업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려웠고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라고 이제 뭐 주위분들이 얘기를 하고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진흥청에서 이제 박사님들도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농가 단위에서 품종을 유지하기 가 상당히 힘든 게 공중에서 이제 자연 교매를 하니까 비행 중에 교매를 하니까 다음 세대에 가가지고 선대에 갖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 보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육종된 벌을 전문으로 여왕벌을 생산 증식해서 보급하는 업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품종이 보정된 그런 꿀벌을 보급해줘야만 이 농가들이 소규모 목적을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개인적인 욕심은 우리나라 농가들이 지금 한 4, 5년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응애가 너무 많이 기승을 해요. 지금 국내에 개발된 약재 내성들이 다 생겨가지고 벌통수가 막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응애의 장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미국은 만들어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벌써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응애의 장성 있는 벌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욕심은 있어요. 근데 그게 단 뭐 10%라도 장성이 생겼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꿀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선 저희 제작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말벌을 30년 가까이 연구한 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